네, 요한일서 이제 2장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도 요한은 1장 5절부터 2장 2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은 일종의 서론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명제를 설명하셨고 그다음에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1장 8절부터 2장 27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장 1절, 2절을 먼저 살펴보시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2장 1절부터 2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장 1절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만나게 될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대명사는 누구? 남성, 여성이 똑같아요. T 하면 남성, 여성의 form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T, 중성이죠. What, where, 그러니까 who, 뭐, which, 하면은 what, why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당연히 의문대명사는 의문문을 이끌고 있죠. 부정대명사다 그러면 정함이 없는 어떤 그 대상을 가리키는 indefinite pronoun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것, 그러니까 somebody, someone, something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이름하여서 부정대명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T is T. 네, 사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스펠링이 조금 더 다름이 없어요. 그죠? 의문대명사도 T's, T, 또 부정대명사도 T's, T. 그런데 어떤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시는 게 제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문대명사에서는 이와 같은 액센트 표시가 있어요. 그죠? T's, T. 그런데 부정대명사에는 액센트가 없어요. 처음 나오는 액센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특징이 액센트를 공부를 해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 뜻을 또 전달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의문대명사에는 액센트가 표시되어 있고 부정대명사에는 그 액센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대명사의 예문을 보자면 T's, S'T'n, Ho anthropos hutos. 네, huto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시대명사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who is who? 그죠? Who is who is this man? 이런 의미에서 쓰이는 것을 예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apentis auto 어떤 사람이 somebody someone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될 때 이 tis는 액센트가 없고 indefinite pronoun 즉 부정대명사의 의미 somebody, someone, something 이런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에서 이와 같은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에 관한 문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헬라어의 부정어를 많이 사실은 이제 살짝 만나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헬라어의 부정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설법 문장에서 보이는 부정어가 있고요. 직설법이 아닌 그 이외에 부정사, 명령법, 가정법, 분사 뭐 이런 법들, 그러니까 직설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에서 나오는 부정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직설법의 부정어는 우예요, 우. 그래서 뜻은 물론 not이죠. 근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이와 같이 몸으로 시작되는 단어일 땐 카파를 넣습니다. 그래서 욱. 이것은 우라고 하는 이 부정어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모음이 또 나오면 모음과 모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카파를 넣어서 모음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럼 한 발 더 나아가서 뒤에 나오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다가 후메이스, 강한 순표. 후메이스, 강한 순표가 보일 땐 카파가 아니고 키로 이 철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 욱, 욱 이와 같은 단어를 보면
아, 이것은 부정어구나. 다 똑같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어, 직설법 이외에서의 부정은 다 매로 표현을 합니다. 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직설법의 문장이냐 아니면 직설법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이 부정어가 나오는 경우에 우로 나오느냐 매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헬라어의 부정어를 전체 통과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자, 2장 1절을 시작해 볼까요? 테크니아무 했습니다. 테크니아무 내 자녀들아 테크니아 파이디온 테크니아 이제 뭐 파이디온 혹은 테크니아 다 똑같이 이제 아이들을 뜻하죠. 그래서 뭐 파이디아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뭐 물고기 잡은 거 있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얘들아 할 때 이제 파이디아를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일단 우리는 그냥 자녀들 예수님의 그런 자녀들뿐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부르는 그런 호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타우타 그라포 후민 히나 메 나왔네요. 히나 메 하마르 테이테까지가 일단 한 문장이죠. 여기까지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서 보시면 히나메라고 하는 히나가 이끌고 나오는 절이 들어가 있고 본 절은 타우타그라포 후민 이 부분이 본 절이 되겠네요. 이 본 절, 주절 속의 동사는 그라포 내가 후민 너희에게 내가 후민 너희에게 타우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글을 쓴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니까 어떤 게 섭섭하죠? 히나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히나메 합쳐서 어떤 뜻이냐면은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나 매 같이 있어서 몸하지 않기 위해서 하마르테 그래서 이제 히나절 속의 동사는 하마르테이테 이제 히나 때문에 얘는 지금 가정법 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뜻의 이 하마르테이테의 현재형은 하마르타노 그래서 죄를 짓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쓴다 하는데 너희에게를 쓴 것은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글을 앞에다 쓰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의미상 볼 때 너희에게 뭐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까지. 그죠? 여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이 빠져도 상관없네요. 그죠? 너희 계속 나오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